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동영상 촬영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길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중에 저한테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상당 부분 계신 것 같고, 예, 어쩌다 한두 번씩 뵀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깊은 사람도 하나 있어요, 저기. 제가 오프라인 수업 처음 할때딱한명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도 여기 와 있네요. 예. 반갑고, 예.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할 거는요, 기출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출 문제와 응용 문제, 그다음에 변경 문제를 갖다가 이제 나누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해서 중요한 문제. 이것들은 뭐냐? 올해 기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다음에 두 번째, 약관이 작년에 2018년 한해 동안 세번 바뀝니다. 4월 1일, 7월 10일, 9월, 11월 6일 세번 바뀌죠. 그세번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변경 신설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하고 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세트를 나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해서 중요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래서 중요해서 중요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신설 변경,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는 이제 특이하거나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아서 또는 너무 많이 기출돼서 이제 되는 문제들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할때 제가 응용 문제로서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 이 문제들이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기술하는 문제들이 계산 문제와 엮어서 계산하는 문제에 어떤 기술이나 정의를 쓰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 특징적인 게 응용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냐?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말을 약간 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제 대비로서 이제 응용 문제까지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양해를 하나 드리면 지금 나눠드린 교재 중에 오타가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8년 11월 6일자로 약간 바뀐 게 2019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돼요. 그러면 그 상품에 맞춰서 문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2018년 4월 1일 이후로 또는 2019년 1월 1일로 이렇게 날짜를 변경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생기다 보니까 좀 내용이 다른 게, 내용이 좀 틀린 게 나옵니다. 좀 잘못된 것이.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하다가 정말 어이없는 문제를 하나 봤어요. 뭐냐. 후유장애에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출 문제에서 한 코의 후각상실이란 말이 나와요. 한쪽 코의 후각상실. 가능한 얘기일까요? 한쪽 코의 후각상실이 가능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코는 하나죠. 그래서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두 눈, 양귀는 있어도 양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한쪽 코의 후각상실로 했어요. 이러면 그 당시에 출제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일이 생깁니다. 왜? 코는 후각이 완전 소실될 때만 장애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 문제 출제 의도가 진짜 양쪽 코로 계산하라는 건지 한쪽 코로, 즉 일부 소실로 계산하라는 건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 출제 의도자가 진짜 코에 대해서 알고서 문제를 낸 건지 정말 애매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풀이를 해보니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와버려요. 왜냐? 지금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변경된 후유장애 분류표에서는 코의 후각장애가 5%지만 그 당시에는 15%였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고도 후유장애 지급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지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약간 이렇게 오답을 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진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과 교재를 보면서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제가 다 하나씩 여기 있는 순서대로 여기 나오고 여기 안 나오는 것들이 또 제가 PPT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아가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요즘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가끔씩 수업하다가 맥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빨리 하루빨리 뭐라고 하죠? 다초점 렌즈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비싸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제 제가 특이한 게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쉬운인데 흰머리는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눈이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요즘 눈에 아주 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입니다. 어쩜 이렇게
흰머리 하나 없는 애가 눈은 안 보여가지고 요새 눈, 핸드폰도 이렇게 봐요.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면서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기출문제 응용에서 2005년도 기출문제 났죠? 이 2005년도 기출문제는 문제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문제를 쭉 보면 제가 왜 이 문제를부터 시작을 하느냐, 올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원의 강사들이 출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뭘 뽑느냐, 상해범 기업 관리법입니다. 계산 문제가 됐든 응용 문제가 됐든 기술 문제가 됐든 상해범 기업 관리법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위험으로 치부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2018년 4월 1일자 약관이 변경될 때 가장 많이 변경됐고요. 그 내용도 가장 많이 변경됐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이럴 수가 있어요. 2018년 4월 1일 이전에는 상해범 기업 관리 의무에서 보상하는 범위가 비례삭감이라는 것이 사실상 직업에 밖에 변경 허용이 안 됐어요. 즉 직업의 변경에 대해서만 비례삭감이 적용됐다면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운전까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 상법 제652조에서는 직업과 운전 모두 통지 의무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준보험약관 상해보험계약관리 의무에서는 운전은 이륜차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크게 많이 바뀌었죠. 이제 이륜차뿐만이 아니라 운전의 용도, 운전의 여부, 목적 다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쓰는 청약서에서는 그걸 다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통지에서만 그 내용이 일부만 통지로 돼 있던 거죠. 근데 그 전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올해 여러 의미에서 가장 출제 개연성이 높은 영역은 상해보험 계약 관리 의무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출문제, 응용문제 그리고 제가 만들어온 문제까지도 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다른 것도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게 상해보험 계약 관리 의무. 2005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변형했습니다. 왜 변형할 수밖에 없느냐, 2005년도와 2018년도에 엄청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변형한 거고요. 첫 번째, 갑은 뭐로 근무했습니까? 사무직. 그렇죠. 사무직은 1급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급수도 하나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손해보험은 1, 3급으로 구분하고요. 생명보험은 1, 5급입니다. 1에서 5급으로.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3급이 제일 위험한 위험이에요. 그런데 생명보험은 1급이 제일 위험한 위험입니다. 아직까지 출제된 유형이 없는데 제가 나중에 이따 예상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생손보를 섞어 놓은 문제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가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상해보험 계약 관리 의무에서의 비례삭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보험 표준보험약관에서는 상해보험 계약 관리 의무가 없어요. 얘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 출제된 유형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손해보험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두 개를 주어지면 하나는 비례삭감을 해야 되고 하나는 정상 지급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어렵게 내면, 이 문제가 좀 더 어려지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계약전환일 의무랑 섞어낼 수도 있어요. 왜냐? 계약전환일 의무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비례삭감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거법 조항이 거에서 상법 조항을 준용해야 돼요. 근데 상법 제655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50조, 651조, 652조, 653조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고가 해지된 사유와 인과관계에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이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만 있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해보험 계약과 알릴 의무만 나올 때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그리고 생보 손보 같이 나올 때 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될지는 저도 상담 못하겠지만 제가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유형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냥 정말 어렵게 낸다라면 그렇게까지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은 가지고 갑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사무직 1급으로 근무를 했고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두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건설현장 일용직은 손해보험에선 3급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겁니다. 1차 사고에서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 2차 사고에서는 인과관계 없는 손해죠. 즉 직업 변경과 인과관계 있을 때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상해보험 계약 관리를 위반에 해당될 때 안 될 때를 물었던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요즘은 이런 형태의 단순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주어져 버려요. 이런 후유장의 지급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주어져 버린다라는 아주 단순 형태의 문제죠. 사실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냐?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단순히 곱하기 더하기만 잘하면 돼요. 예. 제가 늘 여러분께 저한테 이제 1차 강의를 1차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얘기하죠. 계산 문제는 사지선다다. 가감승제밖에 없습니다. 사지선다래. 가감승제. 사지선다는 객관식이죠. 가감승제. 즉 뭐냐? 가 더하기, 감 빼기, 승 곱하기, 제 나누기. 요 네 가지 사칙연산 말고는 계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장에 가서 막 계산 문제 풀다가 소수점 나오면 아 틀렸구나 처음 다시 하세요. 아시겠죠? 소수점 나오면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겁니다. 잘못 풀으신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소수점 몇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하세요. 이럴 수는 있어요. 보면 1차 사고 제가 2018년으로 바꿨습니다. 왜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변경된 걸 적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 2009년대 기출문제가 지금 똑같이 날 수는 없어요. 왜? 약관이 변경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으로 일단 내용을 바꿨습니다. 2018년 6월 1일 사고에 나서 6월 2일부터 요거는 물결이 되겠죠. 6월 10일까지 입원하는 걸로 했고요. 후유장에는 제가 좀 이렇게 6개월을 지내야 되니까 2019년 문제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지급률은 1차 사고에도 20%, 그 다음에 요율이 적용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네,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포인트는 말씀드린 직업 급세 변경. 그거에 대한 적용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적용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풀어보면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답 주어져 있죠, 거기에? 없어요? 아니 저기 PPT 말고요. 교재에 보면 있어요. 얘가 제가 왜 PPT에 문제만 따로 보면요. 얘거 보지 말고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랑 답을 만들어 보고 예서 찾아보라는 그런 취지예요. 근데 나중에 나오다 보면 이 문제 중에서 일부는 여기에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별도로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별로 할 거 없어요. 가입금액 곱하기 지급률만 하면 돼요. 그래서 1차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죠. 왜? 근무하던 중. 즉 변경대응과 일찍 근무하던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단순해요. 1억 곱하기 지급률 20% 한 다음에 나온 금액을 비례삭감만 하면 됩니다. 비례삭감 조항은 비례삭감형 식은 간단하죠. 변경 후 요율분해 변경 전 요율 곱하기 이 손해액입니다. 따라서 0.5분의 0.3 곱하기 2,000만 원 이런 단순한 식으로서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수식 써주고 숫자 대입해서 답을 내주는 이런 형태를 하시는 게 좋고요. 2차 사고는 얘가 필요가 없죠. 왜?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야, 지워져. 27판의 단점이 물을 안 뿌리면 안 지워져요.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1억 곱하기 20%에서 나온 2천만 원이 그냥 답.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보너스 문제가 돼버렸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하나입니다. 그냥 인과관계 여부. 즉 인과관계 있을 때 비례사건과 민관계가 없을 때는 정상지급.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부터 여러분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2015년도 기출문제예요.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세졌죠. 왜 세졌느냐? 여기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아주 오래전 출제 문제, 2005년도. 이게 4종시험 1차 처음 생겼을 때 그 기출문제예요, 2005년도가. 4종이 처음 생겼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했다면 얘는 좀 난이도가 세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타가 있어요. 2018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2018년 5월 3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도 우리가 현재에서 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보자라는 거죠. 왜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변경된 약관 기준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보험 기간도 그래서 2018년 4월 1일로 바꿔놨습니다. 왜? 이게 원래 3월 2일자로 약관이 변경됐는데 표준보험 약관이 적용은 2018년 4월 1일자로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4월 1일자로 해서 바꿔서 봅시다. 이 문제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봐야 될 포인트가 많은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바로 이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볼 때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일반상해 후유장애가 있고 교통상해 후유장애가 있고 신줄말 일반상해 후유장애가 있고 일반상해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런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얘는 별도 특약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약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형태의 출제 문제들은 조금 변형돼서 나올 수는 있어도 이 상태로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조건이 많을 때는 이 조건들에서 유의할 점을 하나씩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교통상해 후유장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포인트가 있죠. 뭐냐? 이 사람이 직업이 뭐로 변경됐어요? 엘리베이터. 그럼 엘리베이터는 교통기관이죠. 무슨 교통기관입니까? 유사교통기관이죠. 그런데 유사교통기관에도 교통제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죠. 언제입니까? 청소, 점검 이런 것은 교통제 제외가 되죠. 청소, 점검, 수리, 관리. 따라서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교통사고 해당 여부. 이 부분을 체크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주말 일반상해는 마찬가지로 신주말에 해당되는지 봐야죠. 지금은 신주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어쨌든 신주말이 왜 중요했었냐, 이 당시에는 금요일 때문에 중요했죠. 금요일 때문에. 여러분께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영업일 또는 신주말 이런 게 나오면 모든 것은 공무원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 달력이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 기준이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주말은 한 가지 독특한 건 그거에서 해당되는 것 외에 뭐가 들어가요? 금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들어가요. 금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들어갑니다. 5월 1일. 여러분 달력에 5월 1일이 빨간 날입니까? 까만 날입니까? 까만 날이죠. 금요일도 까만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주말에서는 알아둘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까만 날인 달력에서 빨간 날이 아닌 까만 날인데 빨간 날로 취급하는 금요일과 근로자의 날. 그게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얘는 80% 넘어서야만 준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그 한쪽 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타 사항도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요. 문제가 아무리 예시가 길어도 긴장하지 마세요. 뭘 뽑아야 되냐? 바로 주어진 조건을 보십시오. 왜냐? 이 문제가 실제 손해사정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시험 문제다 보니까 향후에 시험을 본 이후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조건에 웬만한 건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뭐 한가는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도 보시면 얘네들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큰 필요 없다 치고요. 80% 이상 후유장애는 80% 넘었을 때만 준다는 조건부터 보험 요율까지도 다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직업급수도
사무직은 1급이요. 엘리베이터 정비원은 3급이다. 다 주어져요. 친절하게. 이게 재산보험이론의 계산 문제의 특징이에요. 이런 조건들이 다 주어져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조건만 잘 읽어보셔도 정답의 절반은 유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문제를 잘 읽으라고 그래요. 문제의 절반의 답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 문제 특히 문제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장애는 1차에서 슬관절 8mm, 고관절, 인공완전, 골두 삽입, 한쪽 코에, 여기 나오죠. 한쪽 코에 후각 기능 이름. 한쪽 코에 후각 기능 이름, 코에 4분의 1 이상 결손.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우측 슬관절 동요, 동일 부위죠. 좌측 슬관절 심한마비, 그 다음에 근력 검사상 트레이스 소견, 그 다음에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 4분의 3 이상 안구의 운동장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장애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측 슬관절은 한 번이 나오죠. 그런데 좌측 좌하지를 보면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이 나와요. 이게 왜 주어졌을까요? 재수 없겠죠. 한쪽만 다 쳐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좌측에다 한쪽이 장애를 몰아놨을까요? 맞아요. 60%의 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주어진 조건입니다. 근데 현재의 조건으로 하면 이 60%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인공관절 골두 삽입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지금률이? 그럼 20%로 줄었죠. 이게 기능을 잃었을 때 30%에 해당하다가 2018년 4월 1일자부터는 이게 심한으로 바뀝니다. 심한 운동장애에서 지금률이 20%로 바뀌죠. 그리고 이 한쪽 코의 후각 기능을 잃음이라는 것은 왜 이것이 주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코는 후각의 완전 소실만 장애로 인정합니다. 부분 소실, 감퇴 이런 말 나오면 다 장애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를 부분 소실 또는 감퇴의 의미로서 넣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답이 틀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 왜냐? 저도 얘를 캐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한쪽 코라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후각 기능 잃었을 때 이 당시 기준으로 하면 15%, 지금 기준으로 하면 5%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0%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코는 한쪽 코가 없으니까 당연히 후각 기능을 잃었을 거란 전제하에서 저는 문제를 풀었겠죠. 근데 여러분께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제 조건을 쓰고 쓰세요. 답을. 뭐냐? 코는 한쪽 코에 후각 기능이 없으므로 한쪽 코에 기능 상실이 없으므로 완전 소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답안 작성하겠다. 아니 문제를 장애보험금을 산출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시험 봤을 때 실손 의료비 문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 택시 승객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면책 됐답니다. 그런데 실손 의료비를 계산하래요. 이게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 승객이 특히 택시 승객이 면책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승객의 고의죠. 그럼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승객의 고의사고으로 보험금 지급 안 하도 됩니다. 끝이에요. 계산 문제를 냈는데 다만 이렇게 주어졌으니 이 조건을 가지고 의료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라고는 한 거죠. 왜? 나는 그 당시에 자동차 시험 보러 간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단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오래전부터 자동차 손해사정 쪽을 공부를 했었으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뿐이고 4종 시험을 보러 간 사람들은 그 문제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써놨습니다. 정답에.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계산 문제를 틀려요. 답을 틀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시험 감독관이 제 답안지를 보고 과연 답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도 이런 문제 틀렸을 때 문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비판하지 마시고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코는 양쪽 코 한쪽 코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후각의 완전 소실로 완전 소실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산출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따가 질병 쪽에 나올 때 이 기출문제 중에 그 암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보면 하나는 갑상선암부터 이렇게 소외감까지 쭉 조건이 주어지고 하나는 일반한 고액암만 주어지는데 문제는 갑상선암이랍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봐야 될지 소외감으로 봐야 될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계산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조건이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갑상선을 소외감으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일반암으로 하겠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면 그 문제 답에 대해서는 채점자도 틀렸다 맞았다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틀린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제 이상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리 따져봤자 여러분들 얘기 들어준 사람 없고 거기에 시험감독 온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문제 그런 거 익숙해져 있는 이유가 있죠.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 다닐 때 선생님 이 문제 이상해요.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하지만 그런 문제를 이런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는 선생님 이상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비판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를 한번 더 볼까요? 우선 문제의 체크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직업의 변경, 1급에서 3급별의 변경이 있고 엘리베이터 수리 공부는 3급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 해당 여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유사교통기관으로 교통사고 해당이 되지만 수리, 점검, 청소 등은 교통사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기관에서 빼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가중장애의 문제죠. 즉, 2차 사고와 최종 사고라고 놓고 보면 최종 장애 지급률에서 기왕 장애는 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중장애의 문제, 그 다음에 80% 이상의 장애에 해당되느냐. 이게 이 출제될 당시에는 80%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코의 기능과 또 하나 있죠. 바로 4분의 2 이상 결송. 후각과 추상장애. 이거의 합산 기준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 보면 나올 텐데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제가 후유장애 분류표 중에서 장애 분류 기준이 그러니까 장애 지급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게 부위별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원칙은 뭐예요? 하나의 부위에 여러 개의 장애가 중복되면 높은 거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그 항목별로 적용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뭐냐? 척추체는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척추체가 근데 장애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운동장애, 기형장애, 추간판장애 이렇게 있죠. 그럼 척추체는 그런 장애가 주어졌을 때 언제라도 가장 높은 장애 하나만 적용해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척추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척추체나 하지, 그리고 그러니까 사지 쪽에 있죠. 팔다리. 그런 쪽하고 이 척추체, 그 다음에 추상과 기능장애가 합산되는 것과 아닌 것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일단 교재는 없지만, 이 교재는 있어요. 제 책에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걸 꼭 보세요. 왜냐? 제가 기출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후유장애 계산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후유장애 계산 문제가 대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유장애 계산 시험 보러 가셔서 후유장애 계산 문제가 나도 대부분은 그 문제다. 바로 가중장애에 대해 저기 중복장애, 즉 동일한 부위에 장애가 여러 번복 여러 개 같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병합되었을 때 그걸 갖다가 뺄 것이냐 합산할 것이냐 아니면 높은 거 하나만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답을 한번 내볼까요? 제가 이건 답을 내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답이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은 후유장의 지급률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각 사고별로 장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사고에 대한 장애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해고로 인 사고에 대한 장애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장애 평가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보험금이 계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항상 할 때는 1차 사고라고 전제를 주어진 큰 제목을 달면 첫 번째 나와야 될 건 뭐예요? 1차 사고에 대한 바로 장애 평가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 장애 평가를 해보면 우측 슬관절 동요 몇 미리에 8mm. 8mm면 그렇죠. 약간의 한 다리의 3관절 중에 한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 남길 때 5%.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절 우측 슬관절 5%죠. 두 번째 인공고관절 골두 삽입. 가면 좌측이죠. 좌측 고관절. 이게 2018년 4월 1일 이후 기준으로 보면 20%가 되죠. 이 문제가 출제 당시에는 30%였고 그 다음에 한쪽 코의 코가 상실. 어떻게 됩니까? 코. 이제 완전 기능으로 완전실로 봅시다 우리. 야구하시는데 한쪽 코는 없으니까. 5%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하라 했죠. 이럴 때 뭐냐? 코는 양쪽으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완전 소실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완전 소실로 평가한다. 평가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딱 단서를 달아주고 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문제 출제되는 사람도 깜놀할 겁니다. 나 잘못했구나. 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에 대해서는 4분의 1 이상 결손이 있죠. 이거 합산합니까? 아니면은 둘 중에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합니까? 네? 코. 합산할까요?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할까요? 약간은요? 약간은 2분의 1 이상 결손했을 때 뚜렷한 후유장. 그러니까 뚜렷한과 약간의 차이. 약간에서는. 그게 애매하게 돼 있죠, 이 문제가 또 하나. 그렇죠? 4분의 1,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은 2분의 1 이상 있죠? 그렇죠? 그럼 약간에는 코의 장애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결손이 없지 않아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려니까요. 왜 저를 주세요? 높은 걸까요? 하나일까요? 이 문제에서는 그것도 함정이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2분의 1 이상일 때, 4분의 1 이상일 때. 근데 주어진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후유장애 분류표는 모든 장애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약관에서 주어진 일정 범위 내 이상만 장애로 평가가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는 2분의 1 이상의 뚜렷한 이외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성형장애에서? 추상장애에서? 추상장애에서 2분의 1 이상 이외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네? 다들 공부 안 하셨구나. 제가 답을 갖다가 약간의 추상장애로 구분을 해놨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변경된 약관에는 그 4분의 1에 대한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변경된 약관에선 4분의 1 조항이 없어요. 이 문제가 2016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 코어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ADLS 장에서 나와요. 뭐냐? 제가 계속 말씀했잖아요. 이 문제를 보고 여기에 오타가 있다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답을 냈는데 2018년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ADLS에서 합산 8% 장애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ADLS는 8% 장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약관에서 최소 단위 장애는 몇 퍼센트예요? 예? 3%예요. 3%입니다. 약관의 최소 단위 장애는 3% 이상이에요. 어디 있어요, 3%가? 그렇죠. 발가락이 있어요. 발가락에 3%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최소 단위 장애 최소 단위는 3%예요. 근데 ADLS 최소 단위는 몇 프로예요? 10%입니다. ADLS는 10% 이상만 인정해요. ADLS 아시죠? 일상생활 기본 동작. ADL 장애에서는 얘는 최소한 10% 이상 장애만 인정합니다. 즉 여기서 코의 4분의 1 이상 결손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ADL 기능평가는 4분의 1, 10%, 지금은 10% 이상일 때만 평가하는 것처럼 얘는 4분의 1 이상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장애평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의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상당 부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쪽 코도 웃기고 얘도 이제 문제가 좀 그런 함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계산 문제는 뭐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문제다. 그러면 1차 사고에서 우리가 평가할 거는 뭐만 된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 장애 지급률은 얼마예요? 장애 지급률이 얼마예요? 그렇죠. 30%. 그래서 이렇게 30%를 정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두 번째는 뭘 구하면 돼요, 이제? 보험금. 지급보험금 계산하면 돼요. 그럼 지급보험금은 특약별로 구해야겠죠? 그렇죠. 그 첫 번째 특약이 뭐였어요? 일반 상해 특약. 해당이 되죠? 그럼 일반 상해 특약은 가입 금액 얼마입니까? 1억 곱하기 얼마 되는 거예요?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틀리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처음 볼 때 계산 문제 틀렸다고 여기서 틀렸습니다. 저 곱하기 못해가지고 3천만 원 나오게 됐죠. 그런 것처럼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교통상해죠. 교통상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상해는 면책. 왜 면책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때는 교통상해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해당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면책. 3번 뭐예요? 신주말. 그쵸? 그럼 신주말 이 사람 사고 언제 났어요? 네? 문제도 주는 건 금요일이었죠. 그럼 금요일이 신주말에 해당된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신주말은 포인트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근로자의 날과 금요일. 깜짝날 중에 금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해당이 되니까 이 문제를 좀 변형하게 되면 금요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로 낼 수도 있어요. 5월 1일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정답이 맞고 틀리고로 저한테 항의하실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약관으로 끌어다 오다 보니까 답이나 여러 가지 틀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주말 금요일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럼 1억 곱하기 지급률. 이런 식으로 하고 80%는 이상 후유장애는 30%이기 때문에 해당 없다. 이렇게 풀면 1차 사고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똑같이 2차 사고도 풀어보면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가중장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문제도 잘못됐고 제가 보기엔 틀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 학원 강사들이 답을 올릴 때 이거냐 저거냐 말이 많았어요. 코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코에 대해서 한쪽 코뿐만 아니라 4분의 1 이상 결손 장애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말이 많았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2차 사고 보면 되겠죠? 2차 사고 똑같이 계산해 봅시다. 우측 슬관절 일단은 가로이가 아니었죠? 큰이였죠?
큰 이에서도 첫 번째 장애 지급률 먼저 결정해야겠죠? 그러면 1번 우측 슬관절 12mm면 뚜렷한이죠? 지급률 몇 퍼센트입니까? 10%. 그런데 여기서 10%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가중장애 조항이 있죠. 다른 말로는 기왕장애 조항. 그거 빼야 되죠. 즉 여기서 가중장애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사고 때 있었던 10%에서 5%를 빼면 5%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 동일 부위니까. 두 번째, 좌측 좌하지를 놓고 볼게요. 좌하지를 보면 이번에 슬관절에 심한 마비 속임에 근력 손상 틀에 있습니다. 틀에 있으면 어디에 속해요? 제로, 트레이스, 푸어, 페어까지만 인정하죠. 그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냥 제로, 트레이스, 푸어, 페어예요. 왜냐? 이렇을 때 제로, 심한 트레이스, 그다음에 뚜렷한 푸어, 약간 페어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트레이스니까 뭐로 봐야 돼요? 심한. 그렇죠? 트레이스에 해당하는 심한이죠. 그러면 20%. 그렇죠? 그다음에 족관절 얘를 이를로 보고 족관절은 뭐가 들어갑니까? 4분의 3 이상의 4분의 3 운동제한 맞죠? 4분의 3 운동제한. 4분의 3 운동제한은 뭐예요? 약간 지급률 5%. 그렇죠? 약간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검토해야 될 게 다 합쳤을 때 얘가 60%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왕장애 30%가 있죠. 기왕장애 30%가 존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30%,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당 당시에 지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20%죠. 현재 기준으로는 20%의 기왕장애가 존재를 하죠. 왜냐? 좌측 족관절에 인공관절 골두 삽입. 인공관절 삽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의 가중장애 존재합니다. 근데 빼요? 안 빼요? 안 뺍니다. 관절이 다르죠? 다리에서는 한 다리의 각관절은 합산합니다. 이게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하지의 특별한 조항 중에 하나예요. 하지는 하지상지 팔다리는 합산합니다. 서로 다른 관절은 합산해요. 근데 동일 관절에서는 뺍니다. 높은 거 하나만 주는데 서로 다른 관절에서는 합산 규정이 있어요. 근데 합산의 합은 몇 퍼센트? 60%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도 한 다리, 한 팔의 3대 관절과 합산합니다. 근데 합쳐서는 몇 퍼센트? 60%. 왜 60%예요? 절단이 60%니까. 잘린 것보다 많이 남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관에서 우리가 후유장애 분류표 보면, 지급률표 보면 1에서 13개의 신체 단위로 되어 있죠. 신체 단위들 중에서 웬만하면 다 합산인데 합산이 안 되는 게 척추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추체 말고는 웬만하면 다 합산하는 것으로 알아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출제되는 것 중에서. 그래서 합산이 맞습니다. 60% 범위까지. 특히 얘는 고관절이고 얘는 슬관절이고 얘는 족관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관절의 단위가 다르죠. 한 다리 3관절이죠. 3관절은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퍼센트예요? 2차 사고만 보는 거예요. 얘는 기왕장애입니다. 25, 그 다음에 얘는 5%. 그렇죠. 그래서 합이 줘야 될 지급률은 얘도 30%가 되는 거예요. 지급률이. 그럼 보험금 계산하면 되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지급보험금 계산 2번.
그러면 이 지급보금 계산은 마찬가지로 특약별로. 그래서 첫 번째 상해 일반 상해 특약. 그 다음에 교통상해 특약. 역시 해당 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주말. 그 다음에 네 번째 80% 이상 쭉 따진 다음에 나온 금액 있죠. 그러면 1차 사고, 2차 사고 장애지급률과 보험을 다 계산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지급본금을 계산해야 돼요. 전체 지급본금을. 그래서 세 번째는 전체 지급본금입니다.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람은 상해보험 계약 관리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사고 때도 지급본금 계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안 한 게 하나 있죠. 비례삭감. 그럼 보험금에 비례삭감을 해서 나온 금액, 2차 사고에 비례삭감을 해서 나온 금액을 해서 지급본금을 계산하면 돼요. 즉 1차 사고 때 아까 몇 퍼센트였죠? 지급률이? 네? 5%, 20%, 30%였죠? 그럼 여기 아까 특약별로 나온 보험금 있죠? 그 보험금의 합계를 가지고서 비례보상하면 돼요. 비례삭감. 비례삭감 정도 써주죠. 근데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현재 판매되는 상품으로 약관으로 나누다 보니 그 문제가 사라졌는데 뭐냐? 80%를 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 생기느냐? 여러분 80%의 지급률은 비례삭감 전일까요? 후일까요? 지급률에 비례삭감을 적용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왜요? 왜냐? 지급률에 비례삭감을 적용해버리면 80%가 깎여버리면 고도 후유장애가 안 나가도 된다라는 기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것이 사라지긴 했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가 뭐냐? 비례삭감 전에 후유장애 지급률이 80%가 넘으면 80% 이상의 후유장애 지급률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즉, 비례삭감은 장애 지급률의 비례삭감이 아니라 보험금에 대한 비례삭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의 또 다른 하나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80% 이상 후유장애에서 비례삭감은 장애 지급률에 대한 비례삭감이 아니라 보험금에 대한 비례삭감.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현재 판매된 상품에 맞게 하다 보니까 50%밖에 안 됐죠. 근데 이게 80%가 넘었을 때 80%가 넘는 장애가 생겼다고 놓고 보면 80%에서 비례삭감으로도 지급률이 80%인데 비례삭감을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발생하느냐? 80%가 안 되죠. 왜? 5분의 3이니까. 75%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80%에 75%면 당연히 80%가 안 되죠. 그래서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함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함정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안 하거나 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알아주셔야 될 거는 이 80% 이상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보험금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험금에 대한.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당시 만들어질 때 기준으로 담고 있는 게 참 많은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현실로 끌어와 보면, 현재 기준으로 끌어와 보면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었고 어쨌든 내가 이 문제를 굳이 근데 여러분께 소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애매할 수 있다. 문제가 애매할 경우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풀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 문제의 또 다른 포인트는 이거였다라는 거. 그래서 80%를 갖다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거기서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걸 미리 삭감해서 80% 이상 해당 장애를 진정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아시겠죠? 또 하나 이 80% 담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가중장애를 안 뺐을 때는 80%가 넘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가중장애를 빼버리면 80%가 안 돼요. 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종 장애 지급률은 가중장애를 빼고 남은 것이 실제 장애라는 부분.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는 좋은 문제였었어요. 이게 담고 있는 것도 많고 상해보험계약부 알리는 분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담고 있는 게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출제자가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어렵게 내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 코가 그리고 4분의 1 이상의 코의 상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함정으로서 좀 사실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볼게요. 예, 지금 10시니까 한 10분만 쉬었다 보겠습니다.